진짜 액션 MMORPG 레전드 오브 어포 카카오가 신규 컨텐츠를 대방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재출시된 레전드 오브 어는 동양 판타지를 가미한 화려한 그래픽과 자동 성장, 탈 것, 미인펫 등을 이용한 대규모 전투가 특징입니다. 특히 온라인 MMORPG급의 방대한 컨텐츠를 자랑하며 출시와 동시에 이용자들의 호평을 끌어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된 마검사는 캐릭터 레벨 30 이상이면 기존 검사에서 변환 가능한 직업으로 기존 검사가 모리사냥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마검사는 PVP에 강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 더욱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추가되는 신병 스킨 2종은 기간제와 무제한 연구제 중 선택해서 보유할 수 있는데요. 탈 것 스킨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스킨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하면 일정량의 속성을 보너스로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 PVE 컨텐츠인 복마 던전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며 성장 컨텐츠인 진원이 추가되는데요. 진원 시스템은 44레벨 스토리 퀘스트를 완수했을 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이번 업데이트는 카카오 게임하기와 기존 버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니 더욱 강력해진 액션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업데이트 하셔야겠죠?